안녕하세요. 오늘 9월 7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한낮은 굉장히 뜨거운 햇살인데요. 벌써 이제 초가을로 들어서서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드는데요. 오늘 양주 시립 민복진 미술관에 왔습니다. 이번 우리 조각계 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복진 전례진 선생님의 조각전이 여기 열려서 찾아왔습니다. 이번 전시 어떻게 열렸죠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양주시립 민복진 미술관 학예연구사 우수진입니다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 민복진과 전례진전은 한국의 구상조각의 거장이신 이 두 분의 전시입니다. 이 두 분은 사랑과 희망을 조각한 조각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각자의 그런 조형적 특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이번 우리 두 거장의 조각전이 우리 조각계에 굉장히 신선한 이런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는데요.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민복진 미술관, 민복진 선생님의 그 작품이 기증으로 해서 이루어진 미술관이고 지난번에 민복진 선생님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큰 전시를 와서 이렇게 잘 봤어요. 네. 그런 작품이 다소곳이 잘 보존되고 이런 것들이 또 좋고 우리 지금 막 전례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막 조각에 대한 매체들이 다 변하고 그러지만 시종일관 그 어려운 돌 조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는 이제 전례진 선생님을 얘기할 때 그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요.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미술평론가가 전례진 선생님을 조각의 박수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끈질기게 투박한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생명력을 부과하는 그 선생님의 그 평론가의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 전례진 선생님을 조각계에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하여튼 두 거장의 만남, 우리 민복진 미술관의 전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야 될 것 같고요.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. 네, 들어가시죠. 네, 여기 민복진 선생님 작품 좀 알려주시죠. 네, 여기 있는 작품은 59년 초기 작품인데요. 얼굴이라는 작품이고 민복진의 작품에 있어서 이 두상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나는데요.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작은 두상으로 얼굴이 표현되고 있지만 이렇게 두상만 따로 떨어뜨려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구상적인 그러한 그 돌조각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서 이제 선정해서 같이 보여드리고요. 이러한 작품은 오히려 민복진 작품 중에 조금 생소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런 작품도 있었어? 이런 것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이렇게 출품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작품은 민복진의 작품 하면은 딱 떠오르는 모자상입니다. 예. 그래서 보시면은 그 대리석의 그 거친 표면과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을 대비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.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작품에서 손가락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전까지는 보지 못하셨던 민복진의 이런 조형적 특성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라고 이 작품도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여기 이 전시 이 좌대들을 보면은 이쪽은 민복진, 이쪽은 이제 전례진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중앙에 쓰셔서 이 두 분의 조형 세계를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. 민복진은 이렇게 돌을 매끄럽게 표면을 다듬고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인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러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 반면에 이제 전례진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에 이런 거친 그런 것 그 표면을 그 우리 옛날 능에 있는 성물 조각에 네. 보이는 그러한 표면 처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정감어리고 또 민복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. 네, 이 전례진 선생님 우리한테도 많이 조금 익혀진 어떤 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작품 좀
잘 알려주시죠. 네, 전래진 선생님의 선양낙원이라는 작품인데요. 전래진 선생님도 이렇게 가족상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음악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뭔가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서사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이제 들리는 듯한 그런 조각이 특징이에요. 앞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빠와 그 엄마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뒷면을 또 봐야지 재미가 있거든요. 네. 뒤로 또 이동해서 보실 네. 수 있을까요? 예. 이렇게 조각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래진 선생님은 앞뒤가 또 다른 또 작품으로 앞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네. 예. 보시면 앞에서는 약간 그 한국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라면 여기는 약간 서양의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코수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양면으로 이제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전시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래진 선생님 작품은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뒤를 정말 다 봐야지 다 봤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돌 조각도 이런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그 기교가 정말 기술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. 예,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돌 조각을 하시는 그러한 그 완숙미 이런 것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하여튼 전래진 선생님의 작품을 봐왔지만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각각의 작품처럼 보여주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 새삼스러운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민복진 미술관 2층인데요.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전에는 못 봤던 여기에 지금 미디어 영상까지 도입이 됐는데요. 얘기 좀 해주시죠. 네.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이번에 상설 전시 새로 이제 교체하면서 민복진 작품에 나타난 공간성에 대한 그런 확장 그리고 재해석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 작품과 이렇게 협업을 시도했습니다. 지금 미디어 아티스트 아리킴 작가님께서 민복진 작품을 보고 표면을 촬영하고 그 공간성을 이제 확장해서 본인이 새롭게 만든 사랑의 공간을 미디어로 제시하고 있거든요. 11분 정도 길이 되는 영상이고 민복진 작품에 있는 표면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수집하고 그 또 이렇게 약간 자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현재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수장 공간 여기에 몇 점 정도가 될까요? 네, 지금 현재 110점 정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야외 테라스에도 이제 전시를 작품을 볼 수가 있어서 예, 좀 뭐 마켓 작품 위주로 수장고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오셨는데 바깥의 자연 공간도 전시장에 비춰져 가지고요. 굉장히 좋은 이런 또 구경거리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